워스크 반갑습니다. 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어김없이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 찍을 시간이 왔습니다. 이번 주는 제가 시간이 좀 가용된 부분이 있다면 이 비디오 말고도 몇 건을 좀 더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볼 생각이에요.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다면. 왜냐하면 이번 에피소드부터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제가 뭐 이 룰을 막 100% 아는 건 아니지만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이제 참가자들이 게스트 래퍼를 데리고 올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. 제가 민라이 퍼포먼스 봤는데 월디를 데려와서 대박이었어요. 월디가 막 뒤에서 스토리디 댄스도 치고 막 난리가 났어가지고 이야기도 제가 따로 또 다뤄보고 싶기도 하고 리오 그레이스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지금 조회수가 일단 클립이 가장 높은 게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제가 좀 이 아티스트들을 언급을 해봤으나 랩비엣에 온 이래로는 처음 언급하는데 바로 이제 허리킹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조회수도 많길래 이번 시간에 허리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허리킹은 게스트를 휴트와이로 데리고 왔죠. 제가 알고 있기로 둘 다 같은 크루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휴트와이의 인기도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아졌어요. 생각해보면은 킹 오브 랩 출신 래퍼인데 휴트와이도 굉장히 저는 성공한 래퍼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. 또 얼굴도 잘생겼잖아. 그래서 인기가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이 두 명의 아티스트는 제가 그냥 기억하기로는 뭔가 팝적인 팝랩 음악들을 만드는 아티스트들로 알고 있는데 이번 랩비에서는 상당히 빡센 음악을 갖고 왔어요.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 퍼포먼스 보고 생각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계기를 가졌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이분들이 가지고 온 곡이 있어요. 목공 도입액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뭐 더블 잡이라고 여기 뭐 되어 있더라고요. 뭐 가사에 모르지만 아시죠? 제가 어떻게 늘 영상을 찍는지. 어쨌든 오늘도 제 랩비엔 영상이 예 잘 무사히 업로드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방송 저작권 때문에 굉장히 많은 편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전 진짜 너무 힘이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허리킹과 휴트와이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이 곡은 재밌는 게 두 개의 곡을 하나로 붙인 느낌이죠. 저는 사실 허리킹이라는 래퍼를 오래전에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알았지만 제대로 듣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랜만인데 좀 뭐라 그럴까 이런 발음하는 느낌이나 이런 게 제가 베트남어를 잘 모르지만 뭔가 딜리버리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 났었어. 굉장히 좀 시리어스하지만 랩을 굉장히 빡세게 보여주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는데 허리킹이나 휴트와이나 좀 팝랩 같은 느낌들을 많이 예전에 보여줬다고 저는 기억이 되니까 오히려 이런 트랙을 들으니까 되게 신선했어요. 딱 그런 거 있잖아요. 랩으로 그냥 조져버리겠다 같은 바뀌는 두 번째 이제 트랙에서는 약간 좀 항상 꼭 그런 게 넣더라고. 이렇게 참가자들 보면은 베트남의 어떤 로컬 바이브가 조금 있는 그런 느낌들. 오. 그 댄서들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쳐 있다가 탁 터지는 느낌들 있잖아요. 이게 되게 좀 퍼포먼스 같은 것도 멋있게 잘 짠 것 같아. 제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방방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트랙에 어떤 턴업 시키는 느낌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. 자, 이런 면들 때문에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는 게 있어요. 오, 생각보다
여기 경연 나온 이번 에피소드에 나왔던 참가자들 중에 가장 좀 시리어스하고 가장 빡세게 랩을 달렸던 래퍼인 것 같아. 약간 다른 결이지만 빌레이가 자신의 트랙에서 뭔가 플로우를 만들 때 약간 통통 튀기면서 날아다니는 느낌을 받거든요. 허리케인도 약간 플로우적인 면에 있어서 비슷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. 후! 오. 근데 이런 트랙은 확실히 들으면은 랩이 중요해요. 특히 랩 스킬이. 아, 트랙 괜찮다. 개인적으로 이런 트랙은 랩비엣에서만 좀 듣기는 아까운 것 같아.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괜찮아서 싱글로 나왔었어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요. 야, 이것도 놀랐어. 사실 저는 슈트하이의 음악들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요즘 걸 보면은 팝랩이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. 제가 뭐 팝랩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죠. 그렇다고 뭐 싫어하지도 않는데 조금은 트랙들이 힙합과는 거리가 있어서 또 이 사람이 어떤 힙합의 어떤 뭐 제가 막 얘기하는 오리지널리티에 뭔가 가까운 그런 느낌들을 보여줄 수 있나?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트랙 딱 들으니까 어 역시 래퍼는 래퍼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두 사람 다 딜리버리가 좋아. 그래서 좀 더 퍼포먼스가 좀 눈에 띄는 경향도 있어요.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하드웨어가 좋다는 거지. 특히 보면 관객 반응이 좋잖아요. 관객 반응 좋으면은 예, 확실히 좀 이게 대중들이 보는 눈들이 비슷해서 그런지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잖아. 좋다 좋다. 제가 좋아하던 음악 스타일을 보여줬던 래퍼들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리액션 비디오로 여러분들한테 막 제 취향을 막 말할 때 이렇게 막 컨텐츠로 자주 가지고 오던 아티스트들은 아니었으니까. 근데 어쨌든 랩비엣에 나왔고 지금 전반적인 랩비엣 기조들이 그래 팝랩 그런 것보다는 힙합에 어떤 포커스를 두고 경연들을 다 만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하드웨어가 좋은 래퍼 두 명이란 말이에요. 랩 스킬에 있어서는 저는 언어는 몰라도 두 사람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한국에도 비슷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. 뭐 산이 같은 래퍼들 보면은 코어 팬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법한 팝 랩 음악으로 성공도 많이 하긴 했어요. 근데 랩을 워낙 잘한 하드웨어가 좋다 보니까 각 잡고 진짜 힙합을 만들어도 이 사람의 실력이 원래 대단했던 거였지? 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같은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하이하면서도 되게 좀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라이브가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. 깔끔하고 딜리버리가 좋았다는 거죠. 가사 전달력 그게 두 사람이 워낙 다 좋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확 뛰는 경향이 있어요. 사실 막 이 퍼포먼스가 흥행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 이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장치들도 필요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됐었는데 이제 휴트와이가 나온 거 빼고는 뭐가 이렇게 없었어요. 평이었다고 생각했어요. 랩 스킬이 둘 다 좀 굉장히 빡세게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하드웨어로 퍼포먼스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런 느낌이 아닌가.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능으로 퍼포먼스를 좀 좋게 만들어서 멋있게 끝냈다라는 느낌이 저는 강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! 그래서 저는 다시 봤어요. 사실은 제가 이 랩비엣에 눈여겨보는 래퍼들은 항상 제가 몇 명 있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이 퍼포먼스 보고도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.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